중국 화웨이가 올 1분기 대대적인 성장률을 보이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에서 애플을 따돌리고 2위를 차지했습니다. 삼성전자는 21%의 점유율로 1위에 올랐으나 화웨이와 4%포인트 차이로 턱 밑 추격을 당하고 있는데요. 4일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화웨이의 점유율 격차는 4%포인트로 전년 동기 8%포인트보다 2배나 줄었습니다.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7,200만 대를 생산해 전년 동기보다 출하량이 8% 감소했습니다. 그러나 화웨이는 3,930만 대에서 5,910만 대로 50% 급증했는데요.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, 화웨이, 애플, 샤오미, 오포의 순서입니다. 애플은 출하량이 5,220만 대에서 4,200만 대로 1년 만에 20%나 대폭 줄어들면서 점유율에도 영향을 끼쳤는데요. 특히 상위 5개 업체 중 중국 업체가 2, 4, 5위를 차지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. 자국 시장의 점유율을 바탕으로 인도와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에서 점유율 확대가 이뤄지고 있고요.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서 비롯된 가성비 전략과 최근 들어 프리미엄 모델 등 차별화에도 나서고 있어 제품 고급화 경쟁력도 붙고 있습니다. 쇼빈 연구원은 중국 브랜드들은 자국 시장 외에도 다른 국가로 새 확장이 이뤄지고 있다며 프리미엄 제품 출시로 평균 판매 단가를 높이고 새 플래그십을 유럽에서 출시해 유럽 시장 개척도 활발히 진행되는 중이라고 평가했습니다. 한편 LG전자의 출하량은 1,140만 대에서 680만 대로 40% 급감했는데요.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1분기 3%에서 2%로 낮아졌습니다.